하이 여러분들, 구루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바로 어디 왔냐, 수다를 키우기 위해서 동물원을 만든 한 커플이 계신데요. 예비 부부이기신도 하시고 또한 유튜버이시기도 합니다. 수달 유튜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너네, 야 안녕 안녕. 아이고 아이 귀여워라. 반갑습니다. 네, 아 드디어 왔는데, 아 제가 처음에 이렇게 연락 받았을 때 처음에 집이라고 하셔가지고, 근데 여기 집이 아니라 동물원인데요? 저희가 동네에 살아요. 네? 네. 아 진짜로요? 진짜 여기 살아요. 저희 여기서 이불깔고 침대에서 여기요? 애들이랑 자요. 아 여기서 주무신다고요? 수달들이랑도 자고, 네. 여러 동물들이랑 같이 자기도 해요. 아... 와, 근데 진짜 여기 왔는데 신기해요. 여기 뭐야? 안녕. 얘는 혹시 무슨 친구예요? 보어 용사라고. 보어 용사 괜찮고, 북아프리카 괜찮은 용사. 그 뭐야? 이렇게 귀여. 원래는 네. 아쿠아리스트랑 이제 사육사 출신이었어요. 아 진짜요? 4년 정도 일했어요. 더보. 그냥 바로 들어가면 되나요? 네, 들어가면 돼요. 네. 안녕. 우와. 오. 호로로로로. 우와. 이 귀니피그. 네, 맞아요. 안녕. 와 진짜 이렇게 보니까 동물원 맞네요. 제가 처음에 여기 동물원이 있겠어라는 생각으로 왔거든요. 그리고 우와 여기 햄토리들 있나요? 아 고슴도치예요? 어구 동글동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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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미안해요. 여기도. 야. 야 이 멍청아. 아 멍청이 자식아 그만 좀 해. 뭐야? 저희 이거 중고 가구 거리고 개조 해가지고. 오 이거 되게 좋은 거 같은데요? 그죠? 제가 오늘 보러 온 것은 바로 저기 수달인데. 뭐야? 프레디독이다. 아 너는 내 오늘 주적이다. 너, 너 나의 주적. 너 거기 있어. 이쪽으로 가시면 이제 수달이 네. 있거든요. 아 수달이요? 안녕. 와. 와. 와 진짜. 와. 오구. 오구. 뭐야.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너무 귀여워. 와 여기 수달 방이 제일 넓네요. 제일 넓죠. 여기 주인공이에요. 와, 야 너네 진짜 짱이다. 저기 수영장이구나. 얘네들 얘 한 살, 돌체는 한 살이고 저기 수영하고 있는 라떼는 6살. 연상연하 커플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둘이 나이 차이 많이 나는데 엄청 커플이고 네네네. 사랑 많이 해요 서로. 아. 아, 이거는 제가 손 닦은 슛인데 이거 아닌데. 아니야 미안해. 간식 따로 줄게. 아니 아니야. 너무 귀여워. 애교가 아니라 그냥 이거 그냥 하는 거죠? 갖다 놔. 아 애교 부리는 줄 알았어. 와 이제 들어올 때 이렇게 신발을 갈아 신고 들어오는데요. 와 수영장. 와 이게 사람도 들어갈 수 있겠네. 아 진짜 같이 놀아요? 문 잠그고. 이게 놀이 기구라고 해야 되나? 장난감이랑 장난감 되게 많네요. 동물 좋아해요 지금. 야, 어 뭐야? 아 먹을 거 달라고? 아니야 이거야. 친구야 이거. 귀여워. 기다리는 거야. 얘가 더 어려 보이는데요? 근데 얘가 나이 더 네, 여자예요. 아 여자애라서 그런 거예요? 머리가 작아요. 그렇다고 와 먹을 거 진짜 계속 달라고 하네. 얘네들이 다른 동물보다 신진대사가 엄청 빨라가지고 네네네 몸에 비해서 되게 많이 먹어요. 여러분들 이게 느껴지시나요? 이게 수달이 바로 여기 앞에 있어요. 와
안녕. 나는 억지로. 아, 이게 정신판 인상이야. 지금 느낌이 어떠냐면은 그냥 강아지 털이 물에 묻은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나네요. 약간 월식꿀이 만지는 느낌이에요.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꼬리 느낌이거든요. 꼬리요? 우와! 생각보다 단단하죠. 우와! 단단하죠. 우와! 꼬리가 넓적한데 꼬리가 뭐라 설명이 안 되는데요? 그렇죠. 엄청 신기한 느낌이죠. 네! 우와! 한번 연애해요. 아, 침 꼴깍꼴깍. 연어 좋아하세요? 아, 연어 좋아하죠. 저희도 못 먹는 거를 연애한테 주고 있습니다. 냠냠냠 냠냠냠. 지금 친구들이 진짜 엄청나게 잘 먹는데 진짜 생선이란 종류 중에서 제일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그 연어를 냠냠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씩 한? 아니 이거 귀여워. 그렇지 미꾸라지. 아, 미꾸라지 왔다. 오, 우와. 이거 그냥 줘도 다 잡아 먹어요? 다는 안 먹어요. 아. 한 마리씩 줄게요. 아. 어, 아유, 싱싱하네. 근데 이거 빠른데 이거 사냥할 수 있나 모르겠네. 사냥 잘해요? 금방이에요. 진짜 짧아서 상대로. 괜히 수다리 안 쓰고. 어이구, 미안. 일로 와, 얘들아. 빨리. 와, 자, 보세요, 여러분들. 와. 오, 야. 따라간다, 따라간다. 와. 자연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사냥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데리고 노네. 잡았는데 그냥 안 먹네요? 고양이 사냥하면 다시 돌아요. 얘네들이 장난기가 많아가지고. 와. 따라가는 건 순식간인데, 물 수 있는데 안 묵니다, 여러분들. 데리고 노나봐요, 진짜로. 아. 아, 귀여워, 진짜. 여러분들 실제로 보면은 이 말밖에 거의 안 나오는데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아 진짜 고양이 약간 들어가 있는 느낌. 와 이제 드디어 먹네. 응? 쩝쩝쩝쩝쩝쩝. 근데 이 친구들 제가 아까 듣기로는 처음에 집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까 여기서 주무신다면서요? 어, 네. 네. 제가 얘네를 너무 좋아해서 같이 살고 싶어가지고 네. 여기 동물원을 만들면서 전입 지금까지 해가지고. 아 진짜 여기서 주무신다고? 어디서 주무시는데요? 어디서 좀 지금 보시면 2층 침대 있거든요. 네. 여기서 저희가 주로 생활을 하고요. 여기서요? 네. 와 진짜 할 때는 여기 침대 여기요? 깔아놓고 여기 물 있는데? 네, 물을 다 닦아내고 매트리스를 깔고 거기에서 자고 있어요. 와 진짜 이게 어지간한 그런 정성? 사랑? 그런 거 아니면 절대 일반인들은 할 수 없는 감동이네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진짜 궁금한 게 이렇게 동물원대에 오면은 저런 구멍 있잖아요. 개구멍. 저거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근데 혹시 여기 뒤에 살짝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있죠. 저뿐만 아니라 분명한 건 우리 구독자분들 분명히 궁금할 거거든요. 손님도 항상 궁금해하세요. 아 진짜요? 동물원 가면 저런 구멍이 있단 말이에요. 되나요? 네, 되죠. 아. 여기 이제 수도 요가시설, 요가장. 아, 여기. 아, 생각해보니까 저기 물만 있고, 여기 잠도 자고 그러는 공간인가요? 중간에 쉬고, 만약에 밖에서 네네. 놀다가, 네. 그리고 주위 아마 신경도 안 쓰고, 온전히 쉬고 싶을 때는 여기 안에 들어와서 쉬기도 해요. 도대체? 애들 오나요? 네, 부른 거예요. 도대체? 오오오, 진짜 왔네. 어, 다시 가네. 응. 제가 여기 가서 보면서 느낀 점은 진짜 이 수달 친구들이 이 수영달 누나 분들이랑 되게 잘 친하고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진짜 보면서 느껴졌는데 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진짜. 어쨌든 너네 빨리 이세 좀 나라 이세 나라 임마 나이 적 쟤 삐졌다 야 내가 말은 그렇게 했는데 장난인 거 알지? 삐졌어? 삐졌어? 아니지? 물어. 내 팔도 물어. 침 괜찮아. 이거 물고 왜 왔어? 물어 난 먹어. 저 세상으로 간다. 저 세상 텐션이네 강아지 치고는. 야 돌체야 돌체. 토로로로로로.
재밌어. 너 강아지야 뭐야. 다시 가.